우리 축구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죠? 여러분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고센 땅의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머무를 수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이셨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 서밋 우리 중직자 영적 사령관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졌다가 이제 모이는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뭐든지 사단도 사탄의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사탄의 교회에 대한 다섯 가지 전략이 있어요. 자, 우리 영적 사실을 알면 우리는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이 사탄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피하려고 자꾸만 사탄은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예배 그런 중요성을 알고 우리 예배의 책으로 승리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분 더 영적 서밋으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우리가 반대로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그래 모여라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생각과 마음이 자꾸만 딴 데 가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혼미케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럼 또 사단이 그래 모여서 그래 은혜 받아라 대신 뭐 하느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아라 대신 교회에서 헌신과 또는 봉사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헌금하는 거 헌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은혜만 받아라 이렇게 또 사단의 전략이 고도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이 자기가 구원받고 완전히 무너졌던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쭉 뿌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 되어서 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마음을 담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렘넌트 우리 발열 체크하느라고 이렇게 오는 사람마다 총을 쏘더라고요. 자 이런 헌신 봉사 또 성가대 또 이렇게 모든 여러분들이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섬김과 헌신이 되어질 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집니다. 그래
열심히 헌신 봉사해라. 이것까지 봐준다. 대신 사도행전 4장 18절에 사단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 모여서 은혜 받고 헌신 봉사 헌금해라. 대신 현장에 가신 절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 그냥 내 자신 그냥 이 교회만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는 게 사단이 간절한 소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여러분은 전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 여러분 우리 전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 언약 붙잡고, 요즘은 렘넌트들이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구역 헌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전도 말씀 사역자 할 때 더 고수인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그래 열심히 현장에서 전도해라. 대신 너만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 되어서 온네스 되어서 선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사단의 전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전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하냐면 서로 시기하고 서로 라이벌 경쟁하게 하면서 온네스가 되어서 선교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이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선교는 돼요. 선교연금 띠겠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선교지도 가보고 또 그리고 우리 선교를 놓고 또 후원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초청하고 또 이렇게 선교관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원네스, 선교 때문에 원네스, 이거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전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온네스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 영적 사실 알고 모이는 예배 모이기를 힘쓰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여러분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말씀 사역자, 그래서 우리가 온네스 되어서 선교까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코로나 재앙이 완전히 끝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래도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동네마다 골목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저 강대국, 저 일본, 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낮추시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2단계만 머무르는가 아니면 2단계만 머무르는가, 하나님 이 축복이 전도 선교까지 되어지는 온네스에 그런 합평케 하는 자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단의 전략을 속지 않고 예배 모이는 예배에 성공하면서부터 여러분이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사역자들은 이 영적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절대 속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24 언약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아멘. 자,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진다 했어요. 형통.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선포된 말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모이는 예배 은혜 받고 헌신 봉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로 이제는 온내식 되어서 선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 이걸 여러분 붙잡고 이제는 이 율법책을 레위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영서, 우리 렘넌트 중에 교회에 가장 가까운 렘넌트가 누구일까요? 와, 제일 멀었는데 제일 가까이 이사 왔어요. 자, 우리 묵상,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묵상하는 것이 24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사건을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니까요, 기드온 족속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요단이 갈라지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간담이 녹아버려가지고 이제 속여가지고 저 멀리 사는 나라 백성인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우리가 물 기르고 나무 펴면서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화친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신들이 속여가지고 왔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평상시에 늘 잘했는데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께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아니하고 묻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화친을 맺어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기드온 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뭐예요? 어떤 일이든지 큰 일, 작은 일, 사람, 어떤 사람, 크고 작고 모든 일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되어집니다. 자, 크고 작은 문제든지 또 어떤 만남이든지 모든 걸 다 여러분이 물어보면서 여러분이 물어보는 게 뭘까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종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예배와 종시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나오기 전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고르는데 하나님 어떤 넥타이가 좋을까요? 이렇게 작은 일도 뭐예요? 24 기도로 모든 거 대화로 때로 이제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부탁하고 의지하는 이런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또 어떤 기도가 되실까요?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여러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왕상 8장 25절에 보니까 왕상 8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에서 또 짓고 또 이 내 조상 다윗처럼 행하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실 땐 그 후손이 계속해서 이 왕의 자리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지키시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지키시옵소서. 또 26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하옵소서.
어떻게요?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이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또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노예가 아니라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확실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묵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자, 여러분이 렘넌트 서밋으로 237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혜와 충명을 10배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뭐하라고요? 또?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뭐 공부 잘해서 또 말 잘 들어서 여러분이 용돈 주고 그래요? 자, 그냥 뭐이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이고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정도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니까 이 갈렙이 나이 많은 갈렙이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묵상하고 계속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도전하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정복하는 그런 서밋이 되어집니다. 사단은 이거보다 더 고단수의 사단이 있어요. 사단. 뭘까요? 고단수의 사단. 무슨 마귀? 내일이에요. 내일. 지금이 아니라 내일. 내일부터 다음부터 모일게요. 다음 내일부터 은혜 받을게요. 다음에 헌신 봉사할게요. 다음에 전도, 다음에 선교할게요. 자, 이거면 뭐예요? 최고의 고단수가 내일로 막이에요. 내일로 막이. 우리는 은혜 받고 지금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 또 도전하는 우리 멋있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4,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24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이 주신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확신하면서 다음에 승리에 또 여러분이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자, 오늘 본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서로 인정하고 주를 위하여 살라. 주를 자, 첫 번째 성도가 뭔가? 성도. 자, 성도가 뭐예요? 자, 첫 번 성도는 말씀의 근거를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원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원죄.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요. 로마서 8장 14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 양자라고 했어요. 양자. 자, 성도는 뭐예요? 죄 문제 해결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예요. 아름다운 전도자이다. 자, 성도가 뭐라고요? 이 억만죄인 가운데 있었던 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이라고 칭을 받고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자, 이게 성도예요, 성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각자의 배경이 틀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가운데 완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유대인 중에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요? 돼지고기 또 추어탕 이런 걸 안 먹어요. 비닐 없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율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만 뭐야 같이 우리 저랑 식사로 갑시다 했는데 뭐는 안 먹는다고요? 삼겹살 안 먹고 또 추어탕 안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키는 게 많아.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그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예요? 뭐든지 상관없잖아요. 토룡탕도 상관없고. 토룡탕이 뭔지 알아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뭐 뱀탕이는. 그러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 그것도 못 먹느냐.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게 먹으면 되겠느냐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자, 복음 아닌 거, 진리 아닌 거 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갈등이 심한 그런 현장의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인데요. 자,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라. 자, 배경도 틀리죠. 신앙의 연조도 틀리죠. 또 살아온 여러 가지 영적 그런 은혜와 은사도 틀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순복음교회 출신도 있고 또 이 거룩거룩하는 성결교 출신도 있고 또 오직 말씀이면 된다고 하는 이 침례교 출신도 있고 각자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각자 틀리다는 거. 그런데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웬만하면 우리가 웬만하면 자, 못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우리는 예배와 은혜 받고 섬기면서 전도 선교에 여기에 방향 맞추 이게 본론이고 이런 맞네 틀리네 이런 상을 우리가 넘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완전한 복음에 답을 가진 자예요. 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또 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습니다. 자, 성도는 뭐예요? 원죄 가운데 완전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아름다운 전도자로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또 나중에 보면 날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갈등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자꾸만 나를 바라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 판단 비판을 많이 하는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우리는 나, 너, 우리, 뭐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온 것 같은데요. 나, 너, 우리, 그 다음 또 뭐죠? 초등학교 1학년 대한민국 아닌가? 나, 너, 우리. 자, 나, 너,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인, 그 종이 넘어지든 또 일어나든 다 그 주인 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넘어진 것 같지만 지금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항상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 비판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가 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시간표가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 자, 이거를 저 사람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인장 마음대로 하이소. 지금 안고 일어서게 하는 거, 지금 저 사람 지금 방황하게 하고 지금 또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 우리나라 전 세계가 코로나에 빠지게 하고 하는 거 다 지금 주인장이 지금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장 마음대로 하이소. 우리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고백합니다. 주인장 마음대로 하이소. 자,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복음은 뭔가, 이 왜 복음이어야 되는가? 뭡니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신앙생활, 온네스에서 세계 선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바로 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이런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좀 이 나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저분도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하여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또 저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각자의 시간표가 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이 저것을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을 위한 거고 또 감사해서 하는 거라 이런 동기라면 우리는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한 거고 또 감사해서 한다면 진리 싸움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우리가 이거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여기에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느냐, 성경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이게 금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양심에 이거 하면서 내가 지금 서서히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고 있는가, 시험 들고 있는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는가,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또 내 양심이 막 그렇게 이게 죄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성경에 완전히 금한 거 아니라면 웬만하면 우리는 그 동기를 보고 또 우리 용납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입니다. 생명 가진 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발견하면서 생명 걸 이유,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는 복음 때문에 생명 건자로 하나님이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중직자이고 우리의 렘넌트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명자이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직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직구, 직접 구하는 거. 다른 사람, 저 사람 이랬어요, 저 사람 저랬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네 일이나 잘해라. 자, 뭐예요? 하나님,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심판대 앞에 다 예, 거기서 걸린다는 거죠. 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시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려면. 자, 이 정도는 뭐예요?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점검하라.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점검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 사람, 또 나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은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게 나를 갱신하고 세우는 사람, 이런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하고 자기는 자기한테 관대하고 이러면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이 어떤 사단의 전략이 있더라도 속지 않고 우리는 온네스되어서 세계 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계 단계마다 사단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항상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멋있게 점검하고 또 갱신하고 또 237 나라 살릴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는 그런 증인 되어집니다. 자, 성도가 뭔가, 성도. 자, 그러면서 우린
성도는 뭡니까? 왜 성도를 인정해야 되는가? 나도 너도 우린 다 함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이제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은 생명 걸고 또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멋있게 준비하고 큰 그릇 되어지는 우리 그루트의 교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일곱 분을 우리가 도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도와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또 미자리 교회 언약을 잡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상관없이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교회 월세도 못 내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들이 복음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월세도 못 내는 그런 복음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만큼 또 한 2, 3주 정도 같이 기도하고 특별 헌금하면서 또 그런 미자리 교회 또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원내스 되어서 함께 또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교회를 돕고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사님들 돕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아멘. 또 우리 교회에 또 렘넌트들이 또 이 개척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 렘넌트 운동, 제자 운동, 중직자 운동 이 렘넌트 중직자 제자가 온네스가 되어서 이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많은 또 어려운 교회까지 살리는 그런 증인된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칠판 자, 우리 그루트의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주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사는 성도 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이는 예배의 승리로 나와 교회와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묵상과 강구와 확신과 도전하는 평탄하고 형통한 24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복음 안에서 생명 가진 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은혜 받고 점검하며 변화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람이 볼 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 세계를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또 하늘의 복을 받는 자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할 때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천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교회와 이제는 모든 미자리 교회뿐만 아니라 237 나라 선교까지 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사단의 전략에도 속지 않고 또 앞서가서 깨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멋있는 지도자,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